자, 2022년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. 놀러 갈 생각하지 마세요. 시합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자, 핵거리입니다, 핵거리. 자, 정의. 자, 뭐냐면, 자, 이 단주에, 자, 편심 하중이 작용할 때, 기둥 단면에 어느 곳에서도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하중 작용점의 범위를 해 코어라고요. 중심축으로부터 핵의 한계점까지의 거리를 핵거리라고 합니다. 다시. 자, 정의. 핵거리. 자, 단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기둥에 어느 곳에든 단면에 힘이 주어지면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 하중작용의 범위를 코어 핵이라고요. 그 중심축으로부터 핵의 한계점까지의 거리를 핵거리라고 합니다.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. 자, 기둥의 단면인 모양에 따라서 핵거리입니다. 먼저 직사각형입니다. K, X는 어디 보냐? 자, 봅시다. T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IY분의 FYX입니다. 그러면 이걸 그냥 풀어 쓰면 되겠죠?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12분의 BH3승 PKX 2분의 H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AH6 PKX 자, A는 BH입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1 BH니까 1 마이너스 h 분의 6 kx 는 0. 따라서 kx는 6분의 h다. 지금 선생님이 왜 6분의 h인지 설명하는 거야. q ky도 마찬가지입니다. t는 마이너스 a 분의 p 플러스 ix 분의 mx y.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12분의 hb의 3승 pky 2분의 p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ab 6 pky a는 bh 그 잡으면 되면 p 1 마이너스 b 6 ky는 0 따라서 KY도 6분의 B. 따라서 이 KY는 6분의 B. 이 KX는 6분의 H. 이해하시겠죠? 따라서 이 그리는 총 얼마입니까? 그렇죠. 3분의 H. 여기는 얼마? 3분의 b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시간이 4분밖에 안 됐으니까 원형입니다. 자, 원형도 마찬가지예요. t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i분의 my죠. 원형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i가 얼마입니까? 원형 64분의 파이 d 4승 외웠죠? pk 곱하기 2분의 d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ad 8 pk 왜? a는 4분의 파이 d 제곱는 마이너스 a분의 p 1 마이너스 d
K가 0. 따라서 K는 8분의 T. 쉽죠? 여기까지가 8분의 T. 여기까지 8분의 T면 얼마야? 여기는 4분의 T란 거지. 자, 단주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. 삼각형 단면입니다. 더 쉬워요. 천천히. 자, KX1, X2. 자, 큐티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IY분의 MI. 어, 이거 안 보인다. MI X2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36분의 BH 3승 PKX1 곱하기 3분의 H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AH UPKX1. A는 2분의 BH는 마이너스 A분의 P 1 마이너스 H분의 UKX1. 따라서 KX1은 6분의 H 한 개 나왔고요. T는 A분의 P 플러스 IY분의 MI X1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36분의 BH 3승 P KX2 3분의 2H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AH 12P KX2 A는 2분의 BH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P를 끄자면 되고 1 마이너스 H분의 12KX2는 0. 따라서 KX2는 12분의 H 맞죠? Y Y는 대칭이죠. D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IX MXY 마이너스 IY분의 MY X2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48분의 HB의 3승 PKY 곱하기 2분의 P 마이너스 36분의 BH 3승 PKX2 3분의 H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AB 12P KY 마이너스 AH분의 UPKX2는 마이너스 A분의 P 끄자면 되고요. 1 마이너스 6분의 12KY 플러스 H분의 U 곱하기 12분의 H 다하면 따라서 KY는 8분의 P 따라서 지금 다 구했습니다. KX1은 다르죠? 6분의 H KX2는 12분의 H KY는 8분의 B 그러면 이 부분은 4분의 B겠죠. 이거는 여기는 얼마? 12분의 2, 3, 4분의 H겠죠. 아시겠나요?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KX는 6분의 H, KY는 6분의 B. 원형일 때는 K는 8분의 D. 삼각형일 때 KX1은
6분의 h, kx2는 12분의 h, ky는 8분의 b. 자, 오늘 아침부터 선생님 좀 달렸습니다. 단면모에 따른 핵거리, 자, 어떻게 구했는지, 자, 다 나왔죠? 자, 핵거리에 대한 정의도 얘기를 했고요. 단면모에 따른 핵거리 직사각에 그러면 6분의 h, 6분의 b라는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했고요. 원형 단면, 간단하죠? 해서 k가 얼마 나왔다. 그 다음에 삼각형은 총 세 가지로 구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구하니까 단면 모양에 따른 핵거리는 단면 핵거리는 이렇게 됐다. 아시겠나요? 자, 2022년 5월 14일 안병이었습니다. 오늘도 the best or nothing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